맞습니다. 고성능 브랜드 미니 J6Core를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설 겁니다. 찰리 쿠퍼 사진 BMW 그룹 코리아 고성능 브랜드 미니 JCW 홍보대사인 찰리 쿠퍼, 38 사진은 최근 기자와 만나 소비자 인지도가 낮다. 스쿠어는 물음에 솔직 담백한 대답을 쏟아냈다. 그는 한 가지 차종만 참가하는 미니 챌린지 코리아 스쿠어 레이스를 여는 이유라며 고성능 차 시장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특히 미니의 완성 스쿠어로 불릴 만큼 주행 성능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 마니아들 사이에선 검은색 외관에 후드, 보닛, 위 빨간 두 줄이 있는 미니는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미니 JCW의 대표적 색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시장에서는 유독 인지도가 떨어진다. 첫 발을 내디딘 2013년과 이듬해 연 판매량은 각각 85대, 42대에 불과했다. 2017년 237대로 판매가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엔 157대까지 뒷걸음질 쳤다. 미니 JCW가 이런 약점을 극복을 위해 꺼내든 것은 모터스포츠 스쿠어다. 지난달 2019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미니 챌린지 코리아를 처음 개설했다. 작지만 강한 차, 운전하는 재미에 대한 미니 JCW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 대회는 서킷 주행 및 각종 모터스포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C 라이선스와 미니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찰리 쿠퍼는 미니 JCW는 강력한 성능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성능 브랜드보다 늦게 알려졌다며 한국에서 홍보 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인지도와 영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우리가 지닌 전통을 알리고 BMW 그룹과 손잡아 경주대회 등 적극적 활동을 차례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소비자에게 미니로는 무늬 두 개 달린 미니 쿠퍼 스쿠어가 익숙하다. 2.0L 가솔린, 휘발유, 엔진이 탑재되는 이 차는 최고 출력이 192마력, 최대 토크가 28. 6kgm다. 미니 JCW는 이보다 훨씬 강하다. 같은 엔진이지만 최고 출력 231마력과 최대 토크 32. 7kgm를 쏟아낸다. 공차 중량이 1310kg에 불과한 가벼운 몸무게로 최고 시속 246km까지 내달릴 수 있다. 찰리 쿠퍼 사진 BMW 그룹 코리아 찰리 쿠퍼는 미니 JCW의 최대 강점으로 핸들링 스쿠어를 꼽았다. 그는 미니 쿠퍼 S보다 한층 더 정교하고 역동적이라며 레이싱 카트를 타는 듯한 주행 감성을 어느 곳에서나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직접 수많은 고성능 차로 서킷을 타봤지만 미니 JCW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즐거움이 있다며 실제 디자인 등 개발 과정부터 균형 잡힌 중량 배분, 무게 중심 등이 조화를 이루는지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찰리 쿠퍼는 미니 JCW의 뿌리가 곧 레이싱임을 줄곧 언급했다. JCW는 존 쿠퍼 웍스, 잔 쿠퍼 웍스의 약자다.
레이싱 선수이자 차 제작자인 존 쿠퍼와 미니가 함께 손잡고 만든 고성능 브랜드다. 존 쿠퍼는 미니를 개조해 모나코 북부의 몬테카를로 랠리 등 경주 대회마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그가 차를 알아보기 쉽도록 그은 힌두줄은 오늘날 미니 JCW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존 쿠퍼의 아들인 마이크 쿠퍼는 아버지의 활약 이후 긴 공백기를 끝내고 1999년부터 BMW 그룹 산하에 들어간 미니와 다시 협업을 시작했다. 특히 소형차 미니가 부활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BMW 그룹은 미니에 이어 2007년 JCW를 인수하고 이듬해 미니 JCW로 브랜드를 재정비했다. 존 쿠퍼의 손자인 찰리 쿠퍼는 미니 JCW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미니가 올해 탄생한 지 60주년이 됐다며 미니 JCW 역시 업계에 이정표를 세울 것이며 아직 밝히긴 어렵지만 굉장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찰리 쿠퍼는 또 최근 순수 전기차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차 산업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럴수록 고성능 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아지는데 특히 한국 시장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미니 챌린지 코리아 레이스 사진 BMW 그룹 코리아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생지 행경.